breaking through the night to my window. 'Cause we ain't being ourselves half the time. It ain't right. Girl, I stole the horse back as night and named. RC 카 드리프트의 종류와 드리프트의 정의,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캠버랑 토우각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자, 이제 차례되면은 할게요. 그냥 뭔가 어제 영상 올렸는데 반응이 뭔가 좀 뜸한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캠버. 차를 이제 앞에서 봤을 때 휠의 기울어짐, 캠버라고 이제 불리는데, 네거티브 캠버랑 포지티브 캠버가 있어요. 캠버의 종류에는. 자, 네거티브랑 포지티브 캠버. 뭐 네이버에도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포지티브 캠버는 보통 이제 차를 출고할 때 나오는 세팅이에요. 플러스 캠버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앞에서, 차를 앞에서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의 각이, 포지티브는 위에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고 밑에 부분이 샤시 쪽 안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휠의 각도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포지티브 캠버는 이렇게 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자면은, 이게 정의 캠버고 이쪽으로 돼 있으면 포지티브 캠버. 네, 그런 거예요. 네거티브 캠버. 보통 이제 자동차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건데, 차를 이제 앞에 봤을 때, 앞에 보셨을 때 딱 이 각도예요. 딱 이게 정의 캠버면은 이쪽에서 왔을 때 이쪽이 포지티브 캠버고 이쪽이 네거티브 캠버가 되겠네요. 네거티브 캠버는 마이너스 캠버라고 해서 휠의 위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휠의 위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휠의 바깥쪽이, 그러니까 휠의 밑에가 바깥쪽으로 가는. 위에서 보시면은, 위에서 보면 안 되겠다. 아래에서 딱 봤을 때 휠이 눕혀지거나 세워지거나 뭐 그런 각의 차이를 보고 캠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캠버는 설명이 됐으니 토우각을 넘어가서, 자, 토우각. 토우각의 종류는 이제 뭐 되게 많은데, 일단은 토우각은 위에서, 차를 위에서 봤을 때 이쪽의 각이랑 이쪽의 각 차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각이 좁혀졌냐, 넓, 그러니까 좁혀졌, 안쪽으로 좁혀지거나 넓혀지거나 뭐 그 차이인데요. 일단 제 차는 토 아웃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토각의 종류에는 토 인이랑 토 아웃이 존재하는데, 보통 이제 토인이 들어가는 차량들은, 일단 처음에 나오는 공장에서 바로 나오는 차량들이 보통 이제 토인 세팅이고, 조금 더 이제 다른 방면에서 쓰는 차들을 보면 F1, 예를 들어서 F1, F1도 다 토인 세팅인데, 토인 세팅을 왜 하냐면은, 스티어링에
이렇게 꺾었을 때 바로바로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좀 핸들을 틀었을 때 되게 좀 예민해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좀 그런 게 있는데, 토 이는 그런 세팅이고, 토 아웃으로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토 아웃은 일단은 뭐 위에서 보시면은 이쪽의 간격은 짧고 이쪽의 간격은 되게 넓은 세팅을 보고 토 아웃이라고 해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그냥 되게 벌려져 있어요, 차가. 되게 휘리 휘리. 토 아웃을 쓰는 이유는 코너 진입을 할때 안정적인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들 하네요. 거기까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토 아웃을 해놓으면은 토 아웃을 해둔 상태에서 토 아웃이나 뭐토 인이나 뭐 아무튼간에 토각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면은 핸들을 꺾었을 때 각의 편차가 생겨요. 이쪽이랑 편차가 생기는데 이쪽 편차를 보고 에커먼 각이라고 불러요. 에커먼 각. 코너 쪽으로 튼 휠은 되게 각이 많이 나오는데 반대쪽 휠은 각이 좀 되게 참 작게 나와요. 토아웃을 해놓으면 반대로 토 인을 세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쪽 휠이 더 많이 더 꺾이고 이쪽 휠은 덜 꺾이게 되는데, 차량의 진행 방향이 핸들을 분명 오른쪽 꺾었으니까 오른쪽 꺾었으니까 당연히 핸들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진행 방향은 결과적으로 오른쪽 바퀴가 되는데, 이 바퀴의 각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쪽 타이어에서는 그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까지 제가 뭐 아직 초짜라서 아직 아는 게 없으니까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쿠라를 만지면서 방이 좀 더럽긴 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저중심 차량과 고중심 차량이 있습니다. 뭐 RC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차가 있으면은 차 셰시가 중심이에요. 중심인데 그 중심이 애초에 위에 있느냐, 이렇게 위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에 있느냐, 그 차이를 보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쿠라 같은, 그러니까 제차 이름 사쿠라인데, 사쿠라 같은 경우에는 저중심 차량이에요. 왜냐면 딱 보면 이제 지상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뭐, 아리아리나 오버더즈 비앙카 같은 차량들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막 지상도가 되게 높아요. 이제 그런 차량들 보고 고중심 차량이라고 불리는데, 저중심 차량에다가 저중심이니까 중심부를 되게 낮게 세팅을 하는 방법이 제일 최적화된 세팅이거든요. 이쪽이 변속기고 이쪽이 서보거든요. 변속기는 차량의 변속을 해주는 뭐 변속 장치, 실차로 따진 변속기의 트랜스미션, 서보는 이제 뭐 핸들을 틀어주는 그런 장치인데, 이두 개의 위치를 보통 막 엇갈리게 막 해놓더라고요. 근데 RC에서는 이 배선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모든 다 기자재들이 무게가 있거든요, 조금씩. 그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차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게 되는데, 밸런스가 안 잡히게 되면은 차 지상고가 막 보통 막 평행인데, 이렇게 평행인데 차가 막 이렇게 엎어지거나 그렇게 돼요. 좀 가장되게 좀 표현을 했지만은 아무튼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자재 매치 같은 거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일자로 해주시는 게딱 적당한 것 같아요. 방금 저중심, 고중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쿠라 같은 경우는 저중심 차량이라서 저중심인데, 일단은 제가 하는 거는 리얼 돌이라는 장르니까 저중심에서는 지상고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피칭을 해도 거의 뭐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작업이라는 걸 해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서스펜션 토우암 쪽에다가, 아, 안 보이네, 씨. 토우암 쪽에다가, 밑에 이제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검은색 링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양쪽으로 돼 있어요. 이쪽에도 돼 있고, 심지어 여기 뒤에도 돼 있는데, 뒤에도 보이시죠? 토우암 이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차가 저중심인데, 왜 이래 이거? 저중심인데 심작업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면 일단 지상군은 올라가니까, 지상군 올라가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심을 작업을 해가지고 샤시를 어떻게 보면은 밑으로 내린 거죠? 밑으로 깔아 내린 거죠? 그러면은 저중심에서 더 저중심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차가 더 안정적으로 하게 돼요. 보통 보시면은 F1이나 투어링 카드 보면은 되게 지상군 되게 낮잖아요. 왜 낮게 하는지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차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 차를 지상군으로 되게 많이 내린 차들이 많은데, 똑같아요. 심작업을 하면은 샷이 중심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일단은 차가 되게 안정적으로 세팅이 되면서도 지상고를 확보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보고 댐퍼라고 하죠, 댐퍼. 댐퍼의 운동이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게 넓어져요. 결과적으로 원래는 이제 심작업을 안 했을 때 피칭이 한이 정도 된다 치면은, 심작업을 했을 때는 한이 정도 되게 눈에 띌 정도로 되게 피칭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뭐 일단은 심작업을 하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고중심이든 저중심이든 간에 일단은 심작업을 통해서 샤시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안정적인 거를 안정적인 세팅을 할수 있다는 게, 일단은 중심이 내려가니까 차는 이제 더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상고도 올리고 피칭 낼수 있는 구간도 더 크게 세팅이 되면서도 차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지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차량마다 심이 들어가는 건 다르지만 일단은 심작업을 하시는 게 리얼돌이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세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까 못 드렸는데, 휠에 보시면은 너클이 있어요. 이거를 너클이라고 부르는데, 이 너클함이 옆에서 봤을 때 너클함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캐스터 각이라고 불러요. 캐스터 각은 핸들의 복원 능력을 도와주는, 이 캐스터 각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우 각이도 에커먼 각이 있듯이 캐스터 각에도 킹핀 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 킹핀 각이 무엇이냐? 어퍼암과 로우암 끝 지점에 있는 너클암의 포지션, 그 각, 이쪽과 이쪽의 그 각을 보고 킹핀 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킹핀 각이라는 거는 이제 잘 몰라서 이쪽은 그냥 설명만 해드리고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은 차차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마디 드리자면은,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막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숏 오일을 되게 막 낮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카스 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되게 리뷰를 되게 잘하세요. 저도 그거 보고서 감탄해서 이제 이런 걸 시작하게 됐는데, 숏 실린더 길이랑 그리고 숏 피스톤에 있는 구멍 개수와 홀의 크기에 따라서 오일들을 선택을 하는 게 맞는 세팅입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100방, 200방 쓰시는 분들 보면은 뭔가 좀 리얼 도리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신 분들 같네요. 까내리는 건안 좋지만, 아무튼 여기서 멈추고 숏 오일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실린더의 크기랑 피스톤의 두께, 그리고 피스톤의 구멍, 피스톤 구멍의 크기, 이거를 보시고 오일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과 다르게 오일을 골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셨다면은 아마 쇼기 제대로 반응을 안할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백방을 올렸는데 지금 같은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되게 막 올려서 떼면은 이렇게 막 되는 세팅? 울컹울컹 거리는 세팅? 그러니까 한번 내려놨다가 놓으면은 차가 이렇게 막 반응을 해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보통은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백방에 너무 낮은 걸 쓰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한번 떨구면은 이런 스팅이 돼요. 근데 그립은 잡히긴 잡히는데 오히려 더 차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숏 오일은 진짜 숏 상태에 따라 세팅에 따라서 바꿔주시는 게 제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니까 뭐 그런 거죠. 어린 나이 유튜브 한다고 뭐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따로 계산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에는 이제 더 재밌는 리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쿠라랑 같이 포스팅을 할 건데 잘좀 봐주시고요. 틀린 부분이나 이제 지적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스포를 안 할게요. 이상, 아쿠였습니다.